헤어컷의 고수 한봉구 헤어디자이너, 깐느 미용재에서 그랑프리를 거머쥔 이창엽 헤어디자이너, 엣지 있는 여성 헤어컷, 멋진 남성 헤어컷, 펌, 어린이 헤어컷, 상큼하고 엣지 있게 명품 미용실 253-581-3383 레이크우드 신신백화점 옆 명품 미용실. 대한부인회 이취임식이 15일 목요일 타코마에 위치한 KWA에서 열렸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한 KWA 이취임식에는 박남표 장군을 비롯한 각 한인회장과 단체장들 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남표 장군의 축사에 이어 임규영 목사의 기도가 있었으며 이어서 이연희 회장, 이기열 이사장의 이임사가 있었습니다. 김경숙 회장은 취임사에서 1990년 초 몇몇의 부인 회원들이 시작한 KWA가 48년이 지난 지금 1,500명의 직원, 3천만 불의 예산을 보유한 큰 비영리 단체로 성장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팔라시가 다 이제 개정이 되고 많이 정관들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모든 분들한테 다 오픈이 돼서 오늘 우리 1.5세나 2세들 한인 여성분들 좀 많이 부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부인의 이사로서 많이 좀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저희가 42년 동안 다 이제 뿌리도 많이 다져놓고 이제 아주 정말 굳건한 그런 부인회를 성장을 시켰거든요. 이제 후배님들 많이 오셔서 부인회 또 테이크오버 해갖고 부인의 발전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는 우리 그래갖고 우리 한국 여성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다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부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봉사위원장을 맡은 신도영 위원장과 피터 안사라 사무총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대한부인회는 물론 많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한인사회와 단체와 많은 봉사를 같이 참석하고 협조적으로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변함없이 우리 동포사회에서 원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In the last five years, we've grown about one-fourth of our budget. We've helped more people. Our programs have grown. What you have to understand is that the senior population is getting older and aging in place in their homes. And for that reason, we're expanding and growing as people age in their homes. I think, not just the Korean community, but many, many other communities as well in the 11 counties will continue to grow because the need for help in the programs that we do never ceases and there's always a need for the work that we do. 그동안 대한부인회를 위해 애써온 종 데무론, 마리아 황, 아그네스 박, 옥순 윌슨은 명예이사로, 영숙 고린과 셰런 뱁콕은 전임이사로 추대돼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김경숙 이사장을 비롯해 13명이 2015년도 이사회에 합류돼 KWA를 이끌어나가게 됐습니다. 대한부인회를 국보급 1호라고 자칭한 설자원익은 한인 여성으로 차세대의 본보기가 되는 활동적인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정관 개정을 설명하며 차세대가 부인회를 물려받아 더욱 성장시키고 한국 여성의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봉사에 열정 있는 한인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